서울시 특상입니다. 현영근 첩보입니다. 상표포기관의 현영근 첩보입니다. 파손된 스마트폰을 매입하거나 수리하는 이곳은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해온 업체들의 비밀 창고입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가짜 부품을 애플과 삼성, LG 등 스마트폰 사설 수리 업체에 유통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원년 선포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한 이후 가짜 스마트폰 부품 총 5,8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한편 동대문과 명동, 이태원 등에서는 이른바 짝퉁 위조 상품 집중 단속을 통해 98건이 적발됐습니다. 명품 패션 브랜드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품 시가로는 192억 원에 상당하는 위조 상품 4만 900여 점을 압수하고 상표법 위반 사범 121명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류의 라벨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원산지 세탁은 창신동과 동평화 등에 있는 라벨가리 수선집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가 배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1톤 화물이라든지 바로 원산지 세탁하는 곳에 뿌려집니다. 기존에 이제 그 거래했던 라벨가리 원산지라든지 받아놓은 라벨을 자기들이 부착해서 이제 택배를 통해서 다시 매장으로. 서울시는 이러한 일들이 세관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세관 협조를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